이번에는 연말이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겨울철 스키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불안하진 않을까요? 불안하지만 전부 다 예방수칙을 잘 지키니까 마스크 다 쓰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거리 두기하고 철저히 지키면 아무래도 실내에 있는 것보다는 야외가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용객들은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리는 만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코를 이용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리프트 탑승기 인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4인 탑승이었던 리프트는 2인으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또 다른 야외 시설인 골프장의 상황은 어떨까요? 저희 골프장은 실외로 들어가서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영업합니다. 골프장도 그렇고 연습장도 그렇고 다 풀입니다. 정말 야외 체육시설은 안전지대인 걸까요? 그렇다면 해당 지역의 시청은 어떤 입장일까요? 해맞이 축제는 취소는 했지만 오는 사람들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해맞이 명소를 주요 지점에 한 10군데 정도를 알려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선택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홍보물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규제 방법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마련한 방법입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모든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어요.